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뉴데일리 신문의 인보길 회장님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 가운데서 또 특히 청년기까지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어땠습니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좀 해주실랍니까? 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강좌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는 탄생부터 배제학당 졸업할 때까지 말씀드렸고, 예. 오늘은 배제학당 졸업 이후에 감옥에 갈 때까지 그 기간이 약 1년 남짓 됩니다만은 예. 아주 격렬했던 24살 청년의 24살. 계몽 운동과 자주 민권 운동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화면을 좀 보시죠. 화면을 이제 열겠습니다. 아, 화면이 나왔습니다. 네. 24세 청년 신문. 23개 창간 고종 황제와 싸우다 예. 제목을 걸었습니다. 거기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고종 황제의 사진하고 그 옆에 청년 이승만 사진이 있습니다. 이 예. 사진은 사실은 44살 때 사진인데 20대 때 사진이 머리카락 사진이 없어요. 이 24세 청년 이승만이 예. 1898년 언론인으로 탄생합니다. 이때가 우리 나이로 24살이지만 만으로는 22살 때인데 예.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언론인으로. 한국인 최초 일간지 매일신문 창간 1889년 4월 9일 예. 그리고 그 밑에 신문 사진이 4개가 있습니다. 예. 맨 왼쪽에는 협성의 회보 이게 1898년 1월 1일자로 협성의 회장이면서 그동안에 50여 차례 토론을 벌였던 협성이라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배제학당 학생들과 또이 협성의 취지에 찬성하는 그 개화파 지식인들 청년들이 참여한 약 300명이 되는 당시로는 거의 유일무이한 일종의 시민단체랄까요? 학생단체랄까요? 그런 지식인 단체였습니다. 거기서 50여 차례 토론하는 중에 신문을 꼭 발간해야 되겠다 이런 토론이 신문을 있었죠. 예. 그 약속대로 1월 1일자로 협상의 해부를 창간하는데 이것은 주간지였고 또 한국인으로서 이 순한글로 창간한 최초의 주간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간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매일매일 우리가 백성들에게 계몽시킬 이야기를 널리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간지를 창간합니다. 일간지를 예, 그게 이제 글자 그대로 매일신문이에요. 매일 매일 신문 발간한다. 이 영어로 하면 데일리 뉴스죠. 이게 4월 9일날 창간하고 그리고 또 4개월 뒤에 8월 10일자로 제국신문을 또 창간합니다. 대단하네. 이것도 한글로 일간지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차이로 1월부터 8월까지 신문 3개를 잇따라 창간한 거죠. 24살 청년이. 대단해. 예. 요 밑에 보면 또 독립신문 사진도 보이죠? 예. 독립신문은 1896년, 그러니까 이거보다 2년 전에 서재필 씨가 미국서 돌아와서 4월 7일 날, 96년 4월 7일 날 순한글로 창간하죠.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에 나오듯이
협상의 해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제호부터가 전부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한글 전용 신문만 장만한 겁니다. 왜 한글 전용이냐? 이승만이 말했듯이 한자를 쓰고 알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식자족. 수구, 부정부패, 썩어 문드러졌다. 이 새로운 개화사상은 일체 거부하고 옛것만 고집부리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백성을 교육시켜서 자유 독립국가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전부 한글 전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신문이 쏟아져 나온 이게 거의 10년 만입니다. 맨 처음 한국 신문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황성순보가 있었어요. 예. 이것은 1883년 박영효 등그 유길전 이런 개화파들이 신문을 만들었는데 순보, 한성순보, 서울순보죠. 그러니까 순보라고 하면 1883년. 글자 그대로 상순, 중순, 하순 한 달에 3번 내는 신문이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갑신정변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이 신문도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 서재필 씨가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까지 신문이 없는 암흑시대가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한국 최초의 민간인이 발간한, 창간한 일간신문. 이게 한국 최초 기록이죠. 이승만은 이때부터 이 한국 최초 기록을 무지무지 많이 쏟아냅니다. 워낙 배재학당에서 그 졸업할 때 영어 연설한 것도 한국 최초였고요. 그 마지막에 85세에 대통령직을 자기 스스로 내던지고 자진하야한 것도 그것도 한국식 기록이죠. 그때까지 수백 가지의 사실 이 자유민주공화국이 역사상 최초니까 모두 다 최초일 수밖에 없는데 이승만 개인적인 최초 기록이 맞습니다. 자, 다음. 1898년 대한제국 화면으로 하나 넘겨보시죠. 넘겼습니다. 예. 대한제국 1898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입니다. 이 격동을 일으킨 것은 말할 것 없이 독립협회죠. 독립협회가 반외세 투쟁, 외세 배격이죠. 자주 독립 민권 운동을 벌인 아주 격렬한 거리 정치의 한 해입니다. 독립협회가 그 만민공동이라는 거리 집회를 처음 열었어요. 언제 열었냐면은 3월 10일 날 오후 2시 종로 네거리 그 보신각 타종한 그 아침에 종치고 점심에 종치고 저녁에 종치고 이 종쳐야 사대문이 열리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다. 또 종치면 저녁에 종치면 다 문을 닫고 그런 보신각이 있는 네거리에서 거리 집회를 처음 열었습니다. 3월 10일 날. 여기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예, 사진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 종로 네거리에서 태극기를 걸고 독립협회가 거리 집회를 소집한 사진입니다. 아주 귀한 사진. 당시 서울 인구가 19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명 가까이 모였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워낙 이름은 민회라 그래서 백성 민자 모두래자 민 백성들이 모입니다. 독립협회가 개최하는 민회다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경로통을 꽉 메우는 인파가 모이니까 이 만민이 모였지 않냐? 만민공동회를 하자. 그렇게 만민공동회가 이름이 돼 버렸죠. 이 만민공동회가 그해 연말까지 벌인 거리투쟁 이뭐 거의 쉴새 없이 그야말로 거의 날마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투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혁명 전야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이 태극기를 건 만민공동회 태극기 집회의 원조 기억이에요. 지난 몇년 동안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가 열안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독립협회가 대한제국을 500년 그 수구 세력이 한치의 역사의 진전도 보지 못하는, 왕조 개혁도 못하고, 고종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왕이고, 이 나라를 외세가 달려들어서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청나라, 일본, 러시아 싸우는데, 빨리 이 독립 체제로 바꾸자, 이런 만민공동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또 이승만이 창간한 신문 3개, 그리고 서재필의 독립신문, 그리고 또 이때 그 대제약당 학장장인 아펜젤라 선교사가 만든 그리스도인 협회라, 협회보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만드는 또 그리스도 신문이 있었고요. 그 외국인 신문들, 독립신문은 사실 미국인 서재필이 창간이기 때문에 한국인 신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협성의 해보다 매일 신문이다, 이게 한국인이 드디어 언론계를 장악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죠. 당시에도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됐었죠. 그 한국인 신문과 미국인 신문 3개, 6개 신문들이 이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가 내세우는 국가개혁, 왕정 개조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셔널 아젠다죠. 국가 개혁 과제.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투쟁을 벌인 것이 대한제국 1898년입니다. 신문과 대중 시위를 통해서 양면 작전을 벌인 거죠. 그런데 이 양면 작전들이 연전연승을 거둬요. 고종 황제가 압력에 견디다 못해서 요구를 받아주고. 3월 10일부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죠. 그때는 이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만,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거리 집회를 열어서 전제 왕조 독재 정권과 자유 민권을 주장하는 독립협회가 정면을 대결을 벌인 아주 역사적인 드라마, 역사 드라마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이승만이 창간한 세 개의 신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간단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예, 먼저 넘겼습니다. 예. 협성의 해보. 협성의 회장이자 협성의 해보 주필이었어요, 이승만이. 24살짜리 청년이. 지난주입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한글 신체시를 이승만이 지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신체시 제목이 고목과 고목, 늙은 나무의 노래. 이거를 그 협성의 해보 창간하자마자 거기에 발표했었어요. 그 영어 제목도 넣어가지고 Song of an Old Tree, 이 외국인들도 보라고 한글 휘와 영시를 같이 발표한 거죠. 그런데 이 협성의 해보가 기록한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 3월 달에, 여기 보시듯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이권을 규탄하는.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협성 해보에 보도하고, 그 3월 10일 날 종로 내거리에서 벌인 첫 만민공동회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러시아가 부산 영도, 그때는 절영도라고 그랬어요. 저 끓을 절자, 그림자 역자의 절영도라고 그랬는데, 절영도를 조차하겠다. 그러니까
과정 설명을 생략하고 이승만이 이 협상의 해보에 장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논설은 종로 네거리 만민공동회에서 처음 이승만이 대정 집회에서 열변을 통한 그 연설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거기에 한 초막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다가 우리 땅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 없게 될 지경이다. 각국의 공평이 빌려주려면 삼천리 강산이 몇 조각이나 남겠으며 동서양 70개국에 무엇을 가지고 골고루 정답게 대접하리요. 내 나라 일을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까닭에 이런 일이 생겼은즉 몰라서 모른 채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알아도 모른 채 하는 자들의 죄와 책망이 더 큰지라. 1200만 대한 백성들은 나라 일로만 여기지 말고 나의 집안일로 하시고 서로 모여서 공론이라 시비라도 좀 해보시오. 이런 식의 논설을 쓰면서 장량 협상회 해보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열변을 토합니다. 여기에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고종과 러시아가 굴복하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 연설과 이 논설로서 독립협회의 청년 지도자, 스타 탄생이랄까요? 그런 인물로 변합니다. 다음에 매일신문, 이승만이 4월 9일 날 매일 창간한 신문. 데일리 페이퍼. 매일신문을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신문 사장 겸 주필 겸 기자입니다, 이승만은. 한국 언론사상 최초의 국제 필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고종 왕실과 러시아, 프랑스가 이권을 가지고 이면 계약, 비밀 계약을 맺었어요. 이 외교 문서를 입수해서 폭로합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쳐도 이건 대단한 엄청난 특정이죠. 신문용으로. 이게 금방 이게 문제화할 건 당연지사죠. 러시아와 프랑스가 항의하고 이 기사를 쓴 보도한 이승만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다시는 앞으로의 외교 문서는 기사화하지 못하도록 보도 금지시켜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이승만이 정면 대결하죠. 기사로 또 대결합니다. 당시 원산항에서 정박하였던 러시아 해군들이 온갖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연일 연재를 합니다. 사흘에 걸쳐서. 그러면서 이 외부가 그땐 지금 외교부를 외부라고 그랬어요. 내부 외부. 외부에서 들어오라고 성화를 부리니까 들어가 가지고 이승만이 그 한국 외무부 관리들한테 호통을 칩니다. 대신이 외국 사람이 아니고 외교부가 외국 관청이 아니거늘 나라 일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과는 몰래 의논하면서 자기 백성을 모르게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요. 그래, 우리가 우리 신문을 우리나라를 위하지 말고 남의 나라를 위하는 신문을 만들어야 되겠소. 내가 이 러시아와 프랑스가 러시아는 목포와 인천 진남포인가? 목포와 진남포 인근 십리 에 있는 섬과 땅을 전부 조차를 사겠다 그러고 프랑스는 평양 인근에 있는 석탄 광산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경부선 철도 넣는 비용으로 쓰겠다 그러고 이거를 국민들한테는 이런 방법 알림도 없이 비밀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어마어마한 뇌물이 오갔을 것이다. 자기 땅을 이렇게 팔아먹는구나. 이 말을 듣고 나는 치가 떨리고 기가 막혀서 분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지라 신민의 피 끓는 얘기다. 신민이라는 건 이제 신화된 백성. 대소 인민 간에 이런 소문을 듣고 잠시들 가만히 앉아 있으리요. 동포들은 일심으로 발군하여 속히 조치할 도리를 생각들 하시오. 이런 글을 또 논설로 씁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동시에 그 대표단을 구성해서 이승만과 세 명의 대표를 구성해서 고종 황제한테 직접 구국 상서를 올려요. 그때 이름이 구국 상서였어요. 상서를 올리는데 무엇이냐? 입헌군주제를 하자. 의회를 개설하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게 호응이 전국적인 호응이 일어나가지고 지방에 독립협회 지부가 막 생깁니다. 거리 모임도 생기고 요즘 말로 하면 데모가 전국에 확산한 격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가 굴복을 합니다. 그 사이에 독립협회가 또이 만민공동에서 요구한 것이 러시아 군사 교관들 철수해라. 또 재정 고문으로 와 있는 사람 철수해라. 철수하라. 그러자 러시아가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 한국 러시아 은행을 3월 1일자로 3월 1일자로 설립을 했는데 그것도 한달 남짓 돼서 문을 닫았어요. 이러니 독립협회와 그 앞장선 청년 지도자들이 기고만장한 거죠. 특히 이승만은 영어도 잘하고 또 외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서 국제법, 당시에는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냥 공법이다, 만국 공법이다 그랬는데 공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이승만이 이 외국과의 협상에 항상 단골로 나갑니다. 그 이승만이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신문 만들고 만민공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 나를 말렸다. 위험하다. 그 신문기사 검열하겠다. 아펜젤라 대제학당 교장은 나한테 검열받아라. 기사 검열받아. 그러는데 자기는 전부 거부했다 이거지. 다들 내가 잡혀가서 감옥살이하고 사형당한다고 말렸지만 나는 우리 백성들의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내 목숨을 걸어놓아.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제국신문을 8월 10일자로 창간했었습니까? 그 제국신문의 주필을 맡아서 했는데 거기서 한일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서울에 있는 일본인들의 행패를 폭로한 거예요. 신문에. 8월에 창간해서 9월에 걸쳐 가지고 그 당시 한성에 서울이 한성이죠. 일본인 타운이 생겼죠. 재패니스 타운. 그게 어딥니까? 충무로, 지금 충무로 일대. 남산 밑에. 그리고 그 신세계백화점, 한국은행, 남대문 시장에 이르기까지 명동. 거기가 일본인 타운으로 확장이 되래요. 점점점 확산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외국인들이 국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상사들이 260여 개인데 그중에 일본 상사가 210개나 됐다고 그래요. 그게 조선인에 대한 차별, 뭐 폭행, 욕설은 예사고 이게 아주 극심했답니다.
그 현장을 찾아서 이승만이 직접 취재해가지고 르포 기사를 쓴 거예요. 그때는 일본 인터리에 일본인 상점들 뭐 사진관, 병원, 식당 엄청 많은데 거기서 한국인 종업원들이 폭행당하는 거, 칼로 찔리는 거, 린치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연재를 합니다. 그때 한성신보가 반격에 나섰어요. 한성신보라 하면 서울서 발행하는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일본인 신문입니다. 이건 벌써 한성신문은 95년부터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서울에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95년, 1895년. 한성신보가 제국신문의 일본인 규탄에 대한 반격을 가합니다. 여기에 이승만은 즉각도 반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일 간의 언론 대결이 일어났죠. 이때 독립신문이나 아펜젤라 이 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 이승만은 그 특유의 말솜씨, 선동적인 설득력, 또 비유, 풍자 이런 논설을 발휘해가지고 일본인들한테 토론 실력을 과시하면서 판정 승했다. 신문의 교육 기능, 선전 선동 기능을 10분 발휘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으로서는 자기가 신문을 발행하려고 했던 목표를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시범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사로서의 언론인이면서 독립지사로서의 이승만 그 본색을 보여줬다. 항일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제국신문 성과가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그 시민들의 고통을 더구나 애국인으로부터 받는 학대를 이렇게 폭로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제국신문이 불티나시 나듯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도 일주일에 두번세번 내던 독립신문도 일간지를 바꿔요. 우리도 매일 날리지 않으려다. 그리고 또 황성신문이 이때 창간됩니다. 일간지로. 그래서 한국에 드디어 일간지 시대가 꽃 피었노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와 거리 집회를 가지고 싸워 나갈 때에 그 하이라이트 점점점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겠습니까? 혁명적인 열기가 불타올라서 시민들이 종로통에 만이 아니라 한성 시내 주요 상가들 시민들이 상인들이 철시를 하고 이 만민공도에 전부 몰려옵니다. 대단하네. 그리고 이 시위하고 농성하는 이 데모 현장에 상인들, 일반 시민들, 외국인들까지 돈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술도 갖다 주고 난립니다. 기부금품이 쇄도했다. 당시 한성 경찰들이 제발 가서 점포를 열고 장사하시오. 상인들을 몰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상인들은 저항합니다. 여보시오, 내 가게를 내가 내 마음대로 열고 다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요? 집단 항의를 합니다, 경찰한테. 이렇게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시민의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비로소. 감히 포도청 앞에는 지나가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독립협회라는 원군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이 왕궁을 지키는 친위대까지 시위에 가담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시위가 주로 여기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예.
아주 옛날 사진인데 멀리 북악산이 보이고 이거 2층 궁궐이 보입니다. 예. 이게 경운궁이에요. 지금 덕수궁 자리에. 지금은 이 중화전이 단층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2층 대궐이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 피난 가 있던 고종이 경운궁으로 오면서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경운궁에 있겠다. 그러면서 경운궁을 대궐처럼 부랴부랴 2층 집도 짓고 꾸민 거죠. 왜 경복궁이나 창덕궁으로 안 가고 굳이 궁궐도 없는 경운궁에다 자리를 잡았습니까? 고종 왕께서 정동이 가장 안전지대니까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 프랑스, 독일 공사관 쭉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한 가운데 자리를 잡은 겁니다. 경복궁 건천궁에 있다가 민비가 일본 나인드패들한테 고종 앞에서 살해되고 자기도 죽을 뻔했기 그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경복궁은 다시는 안 간다. 이 경운궁을 둘러싸고 독립협회 개화당 세력들이 매일 동성애. 데모하고 매일 철야 농성을 벌이는 겁니다. 여기에 시민들, 상인들이 밥, 술막 갖다 갖다 주는 주고. 거고. 그렇게 이어지면서 여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죠. 고종이 외국 용병 부대를 들여와요. 왜 외국 병사들을 용병으로 데려왔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 경비대까지 데모에 가담하니까 못 믿는 거죠. 경복궁에서 민비를 일본 놈들이 살해할 때 경복궁 수비대가 다 배반했잖아요. 일본 편 들고 일본인들 왕궁 침입하는 걸 전부 도와주고 똑같은 일이 경운궁에서도 벌어지겠구나. 외국 용병 데려오자. 외국 고문들한테 의논해 가지고 샹하이에서 30여 명을 데려옵니다. 이거를 독립협회가 또 만민공동회에서 규탄합니다. 또 신문들이 다 씁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또 양보했어요. 이 용병들은 들어와서 한달 근무도 안 하고 1년치 봉급을 다 받고 돌아갔어요. 또 나륙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륙법을 폐지하라. 나륙법은 뭐냐 하면은 한문도 어려운 글자인데 역적급의 중죄인을 사형을 시키는데 그 능지처참이라는 거 있죠. 예. 사지를 전부 잘라서 전국 팔도에 전시를 하는 나륙법. 이것을 다시 실시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왜 실시할 이 나륙법을 다시 실시하려고 그러느냐? 사실 갑오경장 때 나륙법이 폐지됐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폐지하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 부활시키느냐? 그때 이 경운궁에서 고종과 왕세자 부자를 독살하려는 독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그 친노파 어느 못된 놈이 고종 시종이죠. 가까이 모시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차에다가 마약을 타가지고 고종과 왕세자 식사에 올렸어요. 고종은 세자는 벌컥 마셔버렸어. 고종은 그걸 보고 안 마셨고 마시자마자 세자가 실신했죠. 그래서 그 순종이 나중에 순종이 되는데 순종이 멍청한 사람처럼 보이고 생식 능력을 잃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적 중에도 대역기를 일으킨 이 친구를 나육법에 의해서 처치하죠. 처치하지 않으면 성에 안 풀리잖아요. 반역 중에 최고의 반역인데.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독립협회가. 근대 국가, 발전된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이미 폐지한 걸왜또 부활시키려 하느냐. 백성들의 인권도 왕권만큼 중요하다. 인권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륙법을 부활시키려고 한이 수구 대신들 7명 전부 파면해라. 이 투쟁을 하는데 약 12일 동안을 궁합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시위 농성을 벌입니다. 이때 이승만은 밤낮으로 연설을 합니다. 나들어. 결국 고종이 또 양보를 한다. 양보합니다. 나육법을 시행 안 하고 교수형에 처합니다. 이때 고종이 요구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연설을 하면서 아 이건 또 다른 문제군요. 이렇게 나육법 폐지하고 수구 대신들을 7명을 전부 갈아치우는 큰 일을 고종 황제가 단행을 하니까 만세 부르잖아요. 시위하던 사람들이 이겼다. 그때 미국 공사 알렌이 본국 국무부에 보고하기를 지금 이 랜드 오브 모닝 캄 이 나라에 민주혁명이 일어났다. 민주혁명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한 보고서가 지금도 국무성 서류에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 독립협회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고종이 번번이 이 봉변을 당하니까 일정한 장소에서만 집회를 하라. 저 종로 내거리에서만 해라. 왕궁 앞에서 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고종이 또 양보를 합니다. 언론 집회. 그러니까 이저 농성하던 군중들이 만세 부르고 헤어지려고 그래요. 이승만이 연단에 뛰어 올라갑니다. 가지 마시오. 해산하면 안 됩니다. 황제께서 실제로 약속하시기를 실행하는 것을 볼 때까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뭉치면 살고 해지면 죽습니다. 이러니까 시위 군중들이 올쏘하고 또 다시 모여요. 이 이승만의 유명한 말 지금도 뭉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란 이 말이 이때부터 생긴 말입니다. 자,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은 입헌군주제 요구, 헌의 6조 요구입니다. 헌의 6조는 내정 개혁이에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외국과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할 때는 그 정부 내 모든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하고 중추원, 당시 자문기구 의회 비슷한 원로 자문기구 중추원이 있었어요. 이 중추원과 합동으로 협의해서 합의하에 모든 부서가 서로 날인을 해라. 도장을 찍어라 이거죠. 그리고 또이 나라 예산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제멋대로 낭비가 많다. 이 예산 결산 이거는 인민한테 전부 공개하라. 또 모든 죄인들은 공개 재판을 하라. 백성들이 청관할 수 있게 해달라.
또 갑오개혁 이후에 제정된 모든 법령들을 제대로 실행하는 게 없다. 이거를 그때로 돌아가서 똑바로 실천하라. 뭐 이런 식의 6개 조항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헌의 헌의. 의사를 바친다. 황제한테. 그래서 헌의 6조, 헌의 6개 항하고 입헌군주제 이거를 빨리 실시하라 그러면서 장기 시위 농성 투쟁에 돌입합니다. 거기에 고종이 또 양보해서 중추원, 그래, 지금 있는 중추원을 확대 개편해 가지고 개화 세력도 좀 넣어줄게. 이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수구파들이 또 반말합니다. 이 수구파들한테 또 몰려서 고종이 하루아침에 표변해 가지고 독립협회 간부들을 7명, 17명이나 구속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해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해산은커녕 구속자 석방하라, 협회 부활하라 하면서 투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에스컬레이트 되는 겁니다, 자꾸. 이때 이승만 아버지 이경선홍은 하루도 집에도 안 들어오고 거리에서 사는 아들한테 달려와가지고 너는 6대 독자다. 제발 그만해라. 또이 부인이 또 와서 남편한테 호소를 하고. 그래도 이승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떠나면 군중이 해산합니다. 해산되니까. 예. 이 만민 공동회를 이끄는 선봉장이기 때문에 또 한편 궁중에서는 베스라트들이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 군수를 시켜줄게, 어디 현감을 시켜줄게 이러면서 뒷구멍으로 무마 작업이 들어와요. 그거를 전부 신문에 씁니다. 이렇게 장장 18일 만에 고종이 다시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꿇느냐? 경운궁을 나와서 차이를 치고 외국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 공사들을 전부 입회시키고 거기서 자기 공약을 발표해요. 요거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 외국인들 입회시키는 것도 독립협회의 요구입니다. 국제적으로 공포하라. 황제가 조력모개를 일삼으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외교관들이. 여기에 수구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결하고 가짜뉴스, 요즘으로 말하면 페이크 뉴스를 뿌립니다. 밤사이에 한양 시내, 한성 시내에 벽보를 붙여요. 불란서 혁명 난다. 이러다가 불란서 혁명 난다. 불란서 혁명이 뭐냐? 폭도들이 왕을 끌어다가 왕비까지 단두대에 목을 잘랐잖냐? 이런 불란서 혁명이 한성에 벌어지겠다. 그러면서 이 개혁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벽보를 쫙 붙이고 고종한테 이거 지금 빨리 해산시키지 않으면 큰일 프랑스 난다. 혁명이 나고 500년 왕조가 종묘 사직이 사라진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고종은 그걸 그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옳더니 그 말이 맞다. 그리고 확 바꿔요. 바꾸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걸 무력으로 진압해야 되겠다. 각국 공사들한테 물어봐요. 군대 동원해서 해도 되느냐?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각국 공사들이 무력 동원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수구파 보부상 전국을 돌아다니는 돌아왔구나.
행상들이죠. 행상들이지만 당시로는 이게 가장 큰 유통 네트워크입니다. 상품, 물품, 생필품 유통 네트워크의 보부상들인데 이 보부상 조직이 제일 큰 조직이죠. 이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이 농성장을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난투극이 벌어지죠. 그때 이승만이 맞아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서 모두 통곡을 하고 난리 치는데 이승만이 살아서 걸어 들어옵니다. 다시 직결해서 장소를 종로통으로 옮겨서 보신각 앞에 종로 내거리에서 농성에 들어갑니다. 결국 신랑이 끝에 고종이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개화파와의 모든 약속을 전부 무효화시키고 군대를 동원해서 농성 현장을 강제 해산을 시키죠. 강제 해산시키고 독립협회 불법화, 중추원 근데 그동안에 임명했던 이 의원들 모두 의관이라고 그랬어요. 의관들 모두 파면. 그리하여 24살에 국회의원이 됐던 이승만은 의원이 된지한달 만에 파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해산과 함께 모두 대모 주동자들, 혁명 주동자들, 반역자들을 일제 건거령이 내리거든요. 다 도망갔죠. 이승만은 배제학생 때부터 가르침받고 도움받고 자기 머리까지 잘라준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하고 아주 절친했었는데 그 에비슨 집에 숨어 있다가 에비슨이 외부에 왕진을 가는데 통역자로 동행을 가는 길에 붙잡혀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한성 감옥, 한성 감옥이 아니라 경무처죠.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 말하면 치안국 겸 서울시경 겸 경찰 본부로 잡혀들어갑니다. 그것으로 1년여에 걸친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협회 청년 리더로서 이승만의 계몽운동, 개화투쟁, 왕정개혁, 국가개도 혁명투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자유민권 투쟁 운동은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때 윤치호도 도망을 가는데 윤치호가 독립협회 2대 회장도 하고 계속 이 만민공동회도 주도하고 그랬던 윤치호 개화 지식인으로서는 외국어도 가장 잘하고 병망이 있던 부잣집 아들인데 이 사람이 자기 윤치호 일기에다 써놓은 글 간단히 읽어볼게요. 고종이 수구파의 모략을 듣자마자 조사도 안 하고 경로에서 다 바꾸고 구속 사태가 났는데 세상에. 이것이 국왕이라니. 국왕.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어떤 배신자라도 대한제국의 저 황제보다 더 천박하진 않을 게다. 이제 이 왕조 이 나라는 친일로의 모시, 유모시가 있어요. 친일노예와 친러노비, 친러시아 노비와 같은 조모식 이두 사람 수중에 나라가 떨어졌다. 이렇게 한탄을 일기에 적어놨어요. 이로써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자유를 발견하고 자유 신천지 미국 같은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나라를 그렇게 바꾸고 싶어서 투쟁하던 20대 젊은 청년
20살부터 24살까지. 그 짧은 투쟁은 꿈처럼 물거품 되고 말죠. 이때의 혁명 열기를 살려서 좀더 독립협회가 이승만 같은 열성 문자들이 좀 있고 보다 더 조직적으로 군부 세력들 좀 만들고 레닌처럼 러시아 혁명 일으킨 공산당 레닌처럼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이때 우리 힘으로 공화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 중국보다 먼저 생기지 않았을까? 아시죠? 이런 아쉬움을 나타내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역사 교육에서 전혀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이 시간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예. 감옥에 들어간,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5년 7개월 동안 있었던 이승만이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휴이와 코로나까지 엎친 듯 덮친 격으로 고통이 많으신 우리 공병호 TV 애청자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십시오. 예. 네. 제가 특별하게 이제 이승만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살기 때문에 임복일 선생님이 노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한 내용을 좀 이렇게 상시하게 소개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일기 이렇게 해가지고 편대로 한번 보시면은 한국사를 보시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기준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역사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뭐 거의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과거 이야기지만 참 과거를 또잘 이렇게 배울 수 있어야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24세 청년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니까 대단하죠. 24세 청년이 그렇게 신문을 세개 만들고 만민 공동회를 이용해 가지고 국왕을 압박해 가지고 나라의 근대화를 이렇게 앞당기려고 했던 그런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이 시간 화요일 날 저녁에는 임복일 회장님 꼭 모시고 이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